탄자니아 킬리만자로 AA예요. 묵직한 다크초콜릿 맛이 느껴지면 아프리카에 강렬하면서 깊은 여운이 때때로 느껴지는 커피래요. 다크초콜릿과 감귤류가 뭐 맛이 나고 로스팅은 CT네요. 그러면은 이거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추출된 에스프레소고요. 한번 마셔볼게요. 굉장히 시고 구수하고 쓴맛이 나네요. 근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에스프레소 중에 가장 나은 맛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다크초콜릿 그 9.9% 먹으면 나는 맛들이 좀 나고, 그냥 차가운 물이랑 에스프레소를 그냥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신기한 게 에스프레소에서 신맛이 나더라도 이게 찬물에 타면은 구수한 맛과 뭐 하여튼 맛이 달라져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마셔보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네, 이것도 물에 타니까 신맛이 그렇게 많이 없고, 뒷맛이 엄청 부드럽습니다. 원두도 보니까 원두에 좀 기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AA를 먹어봤는데 정말 깔끔한 맛, 그리고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라서 뒷맛이 엄청 구수하네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탄자니아 AA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 투샷을 넣었어요. 원샷, 투샷. 혹시 투샷을 넣으니까 신맛이 살고 이 목 쪽에 단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. 그 단맛이 느껴지면서 구수한 맛도 있고 그렇게 쓴맛은 없으면서 엄청 부드럽네요, 느낌이.